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욱자TV의 욱자입니다. 네, 오늘 어떤 일로 영상이셨죠? 국가대표 레슬링팀이 스파이더에서 협찬을 받고 있었어요. 협찬을 받고 있다가 이제 잘 입고 있다가 기간이 지나서 이제 프로스펙스에서 이제 협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와! 곧 감질지고 입추가 지났고 이제 가을이 오니까 딱 입기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가시죠. 고고씽! 오, 와우! 오, 굿! 첫 번째 룸입니다. 이게 약간 비닐 소리 들리죠? 와우! 이거는 땀복 젤인데 전문적으로 뭐라 그러지? 땀복을? 땀복. 아, 하여튼 땀복이에요. 이게 땀도 잘 나고 약간 비닐 재질이라서 뭐 만약에 전날에 뭔가 많이 먹었다. 뭐 거하게 먹었어. 막 치팅데이 했어. 근데 살 빼고 싶지 않아. 막 땀 돌리고 싶고 사우나는 가기 귀찮고 그때 이걸 입고 런닝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땀 진짜 나거든? 한 2kg 빠져, 진짜. 그럼 얼굴이 홀쭉해진다니까. 일단 프로스펙스 이번에 색감이 좀 잘 뺀 것 같아. 아, 잘 뺀 게 아니라 잘 뽑은 것 같아. 왜냐하면 네이비랑 화이트 이것도 잘 어울리거든, 이 색깔들이. 근데 좀 뭔가 색감이 빨간색도 있고 뭔가 영해. 약간 영한 느낌이야. 뒤에도 보여주시겠어요? 뒤에 뭐라 적혀있죠? 그 상표 있어요. 아, 상표 있어요? 나 코리아 적혀있는 줄 알았는데 안 적혀있구나. 샤부작 샤부작 소리가 많이 나는데. 이거는 체중 빼는 사람들 진짜 필수로 들고 있어야 되는 그런 아이템이야. 아, 진짜 피로 뭐 완세 이 같은 거 같아. 이거 사이즈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2X 라지 입습니다. 2X 라지. 위에는 2X 라지고 밑에는 95 사이즈일 거예요. 첫 번째 룩은 땀복이었습니다. 굿. 잘 어울리나? 예. 오. 두 번째 룩. 두 번째 룩이에요. 두 번째 룩. 오, 이거는 진짜 얇아. 그래 보입니다. 근데 이거 약간 비치는 것 같은데 뭔가 색깔이 보이네. 시스루예요. 아, 원래 네이비색이었거든? 근데 약간 밝은 색으로 변했어. 하얘졌어. 살이 약간 좀 특이해. 여자들 스타킹 신은 것 같은 느낌인데요? 뭔가 진짜 얇아. 이거 입은 거 안 같은데? 근데 진짜 편해.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입고 레슬링 하지 눈 다 빵꾸나. 바로 시작하자마자 테크하지 이렇게 눈 꼽지 바로 빵꾸나. 그래서 이거는 언제 입냐면 뭐 살 뺄 때 아까 땀뽕 안에 콜라보로 입어야 돼. 그렇게 입고 뭐 땀 빼는 용이나 뭐 겨울에 약간 겨울에 입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너로 입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위에 뭐 티셔츠를 입는다던가 뭐 바람막이를 입는다던가 땀복 같은 걸 입는다던가 그렇게 입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잘 어울리시네요. 뒤에도 보여주세요. 오, 뒤에가 아주 뒤에 보고 어떻게 적혀? 코리아 써 있어요. 코리아? 레슬링 써 있어요. 네. 아, 저 안 보여가지고. 괜찮나요? 네, 멋있어요. 스케이팅 선수? 네, 맞아. 스케이팅 선수 같아요. 약간 네덜란드. 네. 되게 편합니다, 이거는. 진짜 가벼워요, 진짜. 이건 일단 레슬링 할 때 입는 거 비추. 다 찢어져. 다 찢어지니까 언제 입냐면 체력 운동할 때, 뭐 웨이트 할 때. 웨이트 할 때 웬만하나? 괜찮아요, 이뻐요. 이뻐요? 네. 근데 거대한 그 거벅지가 좀. 두 번째 룩이었습니다. 이거는 이너용으로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가벼워. 진짜. 끝. 이제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룩입니다. 이거는 약간 땀복은 아닌데 그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는 트레이닝 목 재질인데 이것도 되게 가벼워요. 뭐 관절이나 뭐 지금 입추 지났잖아. 막 입고 다니면 되는 거지. 뭔가 색깔이 나랑 잘 맞아. 하얀색과 네이비. 뭔가 이게 고... 목이 여기는 남색이고 여기는 빨간색. 예쁘네요. 아 이거 한국을 겨냥했구나 이거. 한국을 겨냥. 태극기 태극기. 뒤로 좀 가세요. 아 여기 태극기 있잖아. 그러니까 사방팔방 지금 태극기예요. 오. 오. 어 근데 난 이거 마음에 들어. 근데 이거는 보니까 시상복으로 나온 것 같거든요. 시상복. 이제 시상대에 올라가서 뭐 메달을 걸거나 할 때 이런 걸 입고 올라간다. 네. 좀 멋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프로스펙스 요새 용하게 잘 뽑는다 디자인을. 여기요. 색감이 색감. 좀 용해. 막 서른 살 넘었잖아. 근데 좀 용해졌어. 스무 살 된 것 같아. 그건 좀 아니고. 그건 좀 아닌가? 끝. 끝. 뒤에도 보여주세요.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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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네요. 이건 근데 하얗잖아. 하, 운동할 때 이렇게 좀 아까워. 이거는 꾸안꾸로 밤에 산책 나갈 때 입기 좋은. 나 여자친구나 뭐 와이프나 잠깐 맥주 한잔하러 갈 때 앞에 커피 한잔하러 갈 때. 근데 이거 안에 뭘 입을 수가 있나요? 굉장히 얇아 보이는데? 아 입을 수 있죠. 아 다 입을 수 있습니다. 딱 아 이거 춥다. 여자친구나고 와이프 있으면 벗어주는 거야. 입혀주는데. 네. 나 티 입고 있을 거 아니야. 네. 끝. 마음에 들어. 이쁘다. 진짜 이쁘다. 자, 네 번째 룩으로 가겠습니다. 오, 반바지? 네 번째 룩입니다. 반바지. 오, 이건 뭐야? 아니, 주머니가 없어. 나 주머니가 없어. 주머니 손말로 그랬는데. 아, 이건 진짜 운동만 할 때 입어야 되네. 뭐 러닝 뛰다가 뭐 사 먹고 싶을 때 뭐 이렇게 지갑이 없어요? 폰도 못 넣어. 진짜 운동만 해요. 이거 약간 축구 선수 같아요. 아 그래요? 저 옛날 축구 했었잖아. 아 한 달 했었잖아. 우리 뭉쳐서 한다도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수박 먹혀가지고. 네, 2분 정도 나왔어요. 아 그래요? 입 축구로 많이 했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일단 어우 어우 야 진짜 이쁘다. 나랑 잘 맞는 것 같아 뭔가. 어허. 위에는 맨투맨, 밑에는 바지. 이게 약간 꾸안꾸잖아. 반바지에 맨투맨. 이제 뭐 가을에 여기에 뭐 쪼리 신어도 되고 뭐 운동화 신어도 되고 뭐 운동해도 레슨을 해도 되고 체력을 해도 되고. 아 이거 진짜 난 마음에 드는데 이거. 네 예뻐요. 양말 뭐죠? 양말도 코리아. 아니 들겠다 잠시. 아 이거 레슬링 코리아에서 받은 건데. 아유. 아 이거 신으면 여기저기 태클 빨라진다. 코리아가 그래서. 엄청 많아요. 네. 애국심이 절로 드는 룩. 최선을 다해서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어때 괜찮나요? 예뻐요. 잘 어울려요. 네. 이렇게 입으면 여자친구 좋아할 것 같나요? 오, 네 이거 이렇게 많이 입고 나갔다. 이거 약간 네 최대 오빠 같은 느낌. 아 최대 오빠요? 네. 뭔가 축구도 잘할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네. 운동 잘할 것 같아요. 맞지? 운동 네. 팍팍 잘할 것 같아요. 네. 굿! 이상 네 번째 룩이었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티를 바꿔야 돼. 티 똑같은 거 있거든. 이거 입고 올게요. 오! 이거는 다섯 번째 룩이야. 네 번째 반인가? 여기 반바지 입은 상태에서 아까 입은 맨투맨만 바뀌었어요. 이거 예쁜데요? 이거 예쁘지? 아 근데 네이비랑 화이트는 국룰이 예쁘지? 애기 깬 소리 되는 거지? 이거는 재질이 좀 야해. 야들야들해. 좀 야해. 아 주머니가 없어서 손을 못 넣겠네. 멋있어요? 예뻐요? 아 예뻐요? 네. 뒤에도? 예쁘네. 반바지랑 맨투맨은 국룰이야. 이렇게 입으면 무조건 이뻐. 아니 사복도 그냥 아무 무지 맨투맨이랑
반바지랑 이거 너무 예쁘다. 어, 굿. 굿. 오. 여섯 번째. 네. 아, 다섯 번째인가? 다섯 번째 같은데요? 여섯 번째. 아까 네 번 반이었나? 네. 아, 그러면 다섯 번째로 합시다, 이거. 오. 이거는 아까 시상포 느낌은 아니고 뭔가 더 편해. 편하고 위에는 맨투맨이야. 어. 아, 폴리 재질의 맨투맨. 약간 더 두꺼워 보이네요. 아, 이번에 프로스펙스가 우리 대표팀을 네이비랑 화이트로 컨셉을 잡아놨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나한테 딱이야. 피부가 좀 하얀 편이라서 네이비랑 화이트가 잘 어울려. 이게 손목 색깔이 좀 다른데? 오. 아. 약간 이런 걸로 가네. 대한민국 에디션이네. 아, 이제 이해하겠다. 이거 빨간색, 파란색 은근히 이거 있어. 그 프로스펙스에서 그 국가대표라고 이렇게 해주셨나 보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바지도 국가에 맞춰. 이게 프로스펙스가 국산이잖아. 네, 예뻐요. 괜찮나요? 네. 360도 돌아주세요. 이렇게 나오면 뭐 여자친구가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데이트할 때 말고 약간 아, 집 앞에서 뭔가 보기로 했어. 근데 진짜 헐레벌떡 나온 것처럼 이렇게 그냥 대충 입고 운동화 신고 어, 왔어? 이런 식으로 어, 뭐 맥주 한잔 하러 갈래? 이런 느낌. 아, 맥주 한잔 하러 가실래요? 아, 멋있어요. 아니, 한잔 하러 가실래요? 아, 넵.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추리닝 이쁘다니까. 태극기도 막 이만큼 크게 안 나와, 옛날처럼. 작게 나와, 딱. 그러니까 너무 태극기가 크고 막 그런 거 투머치 하니까. 네. 멋있습니다. 자. 자, 이거 5번을 끝으로. 오늘의 프로스펙스 트레이닝복 리뷰가 끝났습니다. 근데 이게 대표팀에서, 아니 대표팀이 프로스펙스에서 표차를 받는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또 기대되는 건 슈즈인데 슈즈가 지금 제작 중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디자인 마음에 들 것 같아요. 표차 안 해주셔서 감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